안녕하세요. 전윤희 기자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공돈 생기는 방법, 공돈 생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나왔는데요. 춘천이랑 홍천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로 가실 때 서울춘천고속도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.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주민 할인이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이걸 잘만 찾으면 몇백만원까지도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진짜 가능한지, 몇 년 전 것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지, 금액은 얼마나 가능한지 직접 해보려고 나왔습니다.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내역서를 출력을 해갔는데 하이패스 내역서에는 하이패스 번호가 온전히 써져 있지 않습니다. 주민센터에서는 하이패스 번호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요. 종이에 꼭 적어 가시기 바랍니다.